아무렇게나 해도 다 멋있지만 아무래도 유나한테 잘 보이려면. 기둥아! 학교 안 가? 시간이다! 유나야! 기둥 안녕? 아, 저 불타는 듯한 눈빛. 난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난 어쩔 수 없이 유나 거라는 것. 자, 차례대로 자리에 가서 앉아라. 예스! 역시 우린 천생 연분장이다. 자, 모두 자기 자리 마음에 들지? 네! 선생님! 저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는데요. 그래? 그럼 앞 사람이랑 자리 바꿔. 김기동, 뭐해? 자리 바꾸라니까. 안 보이네. 안 보인다. 아이고,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지? 안녕하세요. 아줌마 뭐해요? 뭐하긴 뭐요? 봄맞이 대청소하지? 참나 기가 막혀서. 참나. 무슨 일 있었는데 그려? 내가 아줌마네 집에 이렇게 오는데요. 응. 막두처럼 코딱지만한 남자랑 여자랑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요. 참 닭살이 돋아가지고 여자애가 남자한테 이러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 어머님의 속박을 견딜 수가 없어. 이제 우리 사랑은 여기서 끝을 좀 하기로 해. 이랬더니요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시끄러! 난 아무리 험난한 파도가 있어도 널 지키고 말 테야. 우리 사랑은 변함이 없는걸! 이러는 거 있죠? 지네가 무슨 꼴같이 않게 사랑을 한다고 웃겨 죽겠어. 아이고, 정말. 아이고, 요즘 애들이 참 빠르긴 빠른가 봐. 옛날에 우리 때만 해도 얼마나 그런 소리 못했잖아. 나는 결혼하기 전에 우리 건이 내 손을 콕 잡더니 영자 없인 못 살겠는걸? 그러더라고. 아줌마 뻥치지 마세요! 못 드시는 거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골방으로 싹 데리고 간 다음에 건 원샷! 건 원샷! 이래가지고요 아저씨 해롱해롱하게 만든 다음에요 아줌마가 니글니글하게 아저씨를 딱 쳐다보면서요 건 술 마시냐고 나이 부부야? 어? 이랬더니 아저씨가 지났어! 난 아무리 술을 퍼 마셔도 너 같은 똥땡이야 털어내기 싫어! 이랬더니 아줌마가 화가 나가지고 술주던 자로 아저씨 머리를 퍽 가지고 기절시켜가지고요 벗삼에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누가 그려? 아저씨가요. 이어폰 내가 지금 시국이 어느때요? 국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공명선거 하자고 난리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 시국이랑 이거랑 무슨 상관 있어요? 상관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여. 창피하니까. 어이. 어이구 어이구. 어이. 어이구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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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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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저놈의 옆에 아이고 진짜. 아이고. 아주 염장을 질려놓고. 사랑한다, 유나. 아니야. 유나 씨, 시간 있으면 따뜻한 떡볶이라도 드시면서 저와 함께 인생을... 이것도 아닌데. 자, 봐봐. 어때? 내 얼굴이 아닌 것 같아. 왜? 예쁘잖아.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화장할 줄 알아야지. 그럼 여자는 가꾸기 나름이거든. 날 봐. 조금만 신경 쓰니까 이렇게 물이 확 오르잖아.
얘가 애 데리고 뭐해? 나 너 보기 싫어서라도 화장 같은 거 안 해. 괜히 그런다. 얘들아, 화장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일주인처럼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과 또 다른 방법으로는 화장은 이렇게 하는 거야, 기습 애들아. 남자! 진짜? 언니들, 내가 뭐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성심 서있고 대답해 주길 바래. 그래? 여자들은 어떤 남자들 좋아해? 너 같은 남자. 정말? 그래, 너 같은 남자 빼고는 다 멋있어. 지금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거야, 뭐야? 이 누나는 선물 같은 거 많이 주는 남자들이 좋아. 특히 먹을 거. 초콜릿이라든가 아이스크림? 아유, 아니야. 나는 박력 있는 남자 좋아. 그냥 막 마구마구 사랑 고백을 해버리는 그런 남자. 야, 그런 남자가 뭐가 좀 멋있냐? 사랑이란 달콤한 거야. 달콤한 자만이 사랑을 정복할 수 있다. 아니야, 박력 있어야 한다니까. 달콤이라니까. 아니야, 박력이야. 뭐니 뭐니 해도 달콤한 선물이 최고야. 무엇보다 박력 있어야 한다니까. 야, 최윤아! 왜 그래? 잘 가. 누나야! 물 마시면서 먹어. 그리고 이것도. 그게 뭐야? 김치인데 진짜 맛있다. 한번 먹어봐. 네 거 왜 내가 먹어? 괜찮아, 먹어봐. 됐어? 괜찮대도. 됐다니까. 먹어보라니까. 미안해. 야! 저기, 누나야, 저기 난 이 저지! 이게? 난 잘 모르겠어. 아마 이게 사랑인가 봐. 풀리지 않는 신비? 끌리는 매력? 아, 그 이름은 최윤아. 아이고, 이거 돼지 우리 딸 없다더니 그 엄마의 그 아들이로구만. 아주 티를 내는구만. 어? 그래서 이거 부지런도 안 해. 일기장을 벌써 이렇게 써놨네. 이게 뭐야? 윤아야, 오늘 일은 잊어줘. 그건 우리의 사랑을 질투하는 운명의 장난일 뿐이야. 저 이글거리는 태양 속에 우리의 사랑을 불태우고 싶구나. 불태워? 자식, 날씨도 건조한데 불 조심해야지. 나 밥 안 먹어. 누가 청구서 아니랄까 봐. 아주 맨날 불떼기만 먹고 묵은 김치, 그냥 김치, 신김치, 볶음 김치, 김치 종류도 많고. 나 서울로 이사 가면 하루 세끼 맨날 도쿄시에다가 스테이크 쓸면서 살 거야. 야야야야! 네가 아무리 스테이크를 쓸어봐라. 그래도 너는 영원한 존녀냐? 에이, 아, 사람 참. 아빠? 그래, 존녀나 밥 먹자. 야, 희동아, 왜 밥을 푹푹 안 먹고 뭐하냐 너 지금? 아이고, 애 반찬 봐봐. 이걸 반맛이 나겠어? 애 파마할 돈으로 고기 좀 사 먹어. 고기 야, 좀. 야, 왜 이렇게 반찬 타령이냐? 야, 그래? 뭐 나쁘냐? 왜 그래요? 어머니, 괴로우니까 이유는 묻지 마세요. 야, 밥을 한 조각 뜯어야지. 엄마 계란 후라이 해줄게. 야, 계란 후라이! 나도 안 먹어. 왜 애들 그러냐? 먹지 마! 계란 후라이 안 물어봐? 아유, 그냥. 아유, 기둥 아버지 쟤 왜 이런데요? 뭐 나 아픈가? 아프지. 응? 많이 아프겠지. 아니, 어디가 아픈데? 아빠. 기동아, 요즘 비즈니스가 잘 안 되냐? 말 좀 하세요. 곧 부동할 것 같아요. 그래, 요즘 경기가 좀 침체 분위기지. 이 진짜 사나이는 말이다. 이 마음이 넓어야 돼. 여자들은 남자의 그런 모습에 더 반하는 법이거든. 아빠! 아,
알아 알아 말어. 네 편지 훔쳐봤다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기동아 힘내. 파이팅. 응? 아이고 어디 갔다 왔어? 어, 기동이한테 여자친구 생겼나 봐. 여자친구? 어, 연애 편지 썼는데 나 닮아서 그런지 잘 썼더라고. 아이 양반은 정말 걔가 무슨 당신 닮아서 글을 잘 써요. 응. 당신 그게 글이야? 아이고 참나. 내가 이름이 건스피어야 건스피어. 건스피어가 뭐요? 섹스피어 뺨친다고 애들이 건스피어라고 불렀어요. 정말 웃기고 있어. 당신 옛날에 연애 편지 나한테 썼던 거 몰라요? 그 뭐더라? 뭐라고 썼더라? 가만있어 봐. 저 푸른 초하늘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영과 아이고 300년 살고 싶네. 아이고 아이고 노래 가사를 연애 편지를 쓰고 아무래면 어때? 아이 그래도 귀엽다니까. 아이, 귀여워? 쭈쭈루쭈루쭈루 쭈쭈루쭈루쭈루 쭈쭈루쭈루쭈루. 기동아, 남자는 마음이 넓어야 돼. 네가 먼저 사과해라. 자,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아, 그동안 우리와 함께 공부하던 윤아가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됐어요. 윤아야, 너의 친구한테 인사해야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희들과 지낸 시간들 정말 즐거웠어. 잊을 수 없을 거야. 빛이 꺼질 때쯤이면 하늘의 변질. 자, 숙제들은 다 해왔지? 잊혀지지 않음으로 널 그저 사랑해.